팀원 없는 팀장 김팀장입니다. 관리비가 많이 오른 집들이 있어요. 도대체 뭘 관리해주길래 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받는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허위 매물이에요. 부동산 어플에 광고할 때 보증금, 월세, 뭐 관리비,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방을 찾는 분들도 내가 원하는 보증금, 월세 뭐 이런 거 조건들을 기입을 하죠. 500에 40의 관리비 7만 원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광고하는 부동산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집을 500에 30의 관리비 17만 원, 그러면 합의 전체적으로 나가는 건 47만 원으로 똑같죠? 이렇게 광고를 한다면 원래는 500에 40 정도를 찾는 분들이 보게 되는데 500에 30으로 검색하시는 분들도 그 방이 뜨게 되는 거죠. 고출을 많이 하고 싶다, 좀 더 뭔가 체감상 더 싼 방으로 느끼게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일부 부동산에서 월세와 관리비를 그런 식으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비가 올랐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뭐 인터넷 요금, 뭐 청소비 안 오른 거 있나요? 다 올랐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뭐 인터넷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면 원래는 한 6만 원 받았는데 그거를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받는다. 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오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1, 2만 원 오른 게 아니잖아요. 전월세 신고제 때문이에요. 이제 보증금이 6천만 원이나 월세가 30만 원에 초과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에 한 명이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이제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 문제될 건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없는데, 혹시나 임대인들 입장에서 한 달에 월세를 300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300의 월세를 받고 있다고 소득 신고를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300보다 좀 덜 받는다고 신고하는 분들도 있겠죠? 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집에 얼마 받고 있다, 이 호수는 얼마 받고 있다 이걸 다 신고를 하면 나중에 혹시 그걸로 세금이 잡힐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500에 40의 관리비 7만원짜리 집을 그냥 계약서는 500에 30에 관리비를 17만원으로 해달라,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거다. 세액공제가 관리비는 아마 포함이 안 될 거예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달에 월세를 40만원씩 내는 거랑 30만원 내는 거랑 세액공제 받는 게 금액이 조금 낮아지겠죠. 대신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또 관리비가 포함이 안 돼요. 500에 40만원짜리 계약서와 500에 30만원짜리 계약서, 관리비는 상관없어. 관리비가 만원이든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관리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부동산은 좋은 게 있냐? 없어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주인이 그렇게 해달래. 보통의 세입자들도 뭐 대부분 이해하는 편입니다. 아, 그럼 세액공제 덜 받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계약하려는 집은 다른 집보다 월세가 조금 더 싸기 때문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난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고 싶다 하면 월세가 조금 더 비싸고 정상적인 월세를 쓰는 집을 계약하시면 돼요. 시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분들은 참 이제 뭐 장점도 당연히 있겠지만 안타까운 점들이, 내 맘대로 월세를 올릴 수가 없어요. 북한도 아니고 나라에서 얼마까지만 받아라고 정해놨어요. 퍼센테이지는 뭐 금리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500에 40에 관리비 7만원으로 세를 줬고 2년이 지났어요. 근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지금 그 정도 방이 500에 50에 관리비 7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 1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500에 50에 관리비 7만원으로 두지 않겠어요? 그 금액으로도 방이 괜찮은 거예요. 시세가 많이 올라서. 근데 나라에서 너 500에 40에 관리비 7만원 예전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500에 44만원만 받아, 정해놨어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그래 그럼 나는 500에 43까지는 되지? 500에 43으로 하고 관리비를 그 7만원 못 받은 걸 더해서 관리비를 14만원으로 받을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그런 식으로 500에 43에 관리비 14만원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 팀들 입장에서 아니 관리비를 14만원씩이나 받으면서 고작 인터넷, 수도, 유선 요거 포함, 청소비 이거 포함되어 있는데 14만원을 받는다고?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반대로 500에 40에 관리비 7만원으로 2년 전에 받았어요. 시세가 내려가서 이제 500에 40에 관리비 7이면 방이 안 나가요. 그래서 500에 35에 관리비 7만원으로 받아야 나가. 그 임대사업자분은 물론 500에 35에 관리비 7만원으로 적어도 돼요. 금액을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지만 내리는 거는 한도가 없어. 마음대로 내려도 돼. 내리는 건 좋아. 자, 그러면 500에 35에 관리비 7만원으로 적었어요. 그럼 나중에 또 2년 뒤에 다시 시세만큼 올려서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500에 40에 관리비 7이 아니고 500에 40에 관리비 2만원.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500에 35에 관리비 7하면
42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받는 건 똑같이 500에 42만 원인데 계약서를 500에 40에 관리비 2만 원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또 시세가 올렸을 때 다시 그 금액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집들은 대부분 요 테두리 안에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